시간 안정은 어려울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이 제일 때예요.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네, 안녕하세요. 명신 노령입니다. 2022년 이민년 대한민국의 부동산 전망입니다. 서울은 벌써부터 뭐 버블이 꺼졌다고 해서 1억씩 내려가는 지역도 있어요. 과연 이 부동산 대통령이 바뀌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철통 보완되는 데가 있어요. 떨어져도. 그쵸, 철통 보완되는 데가 있어. 집값이. 완전 철통 보완되는 데가. 강남 불패 그러잖아. 강남은 집값 안 떨어져요. 보시면 서울도 비싸요. 아시겠지만, 떨어져도 비싸요. 못 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떨어질 때 과연 매물을 내놓을까요? 안 내놓지. 다시 오를 때 내놓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런 거가 있듯이 다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집값은 내가 지금 당장이 제일 싼 때예요. 지금 당장이 제일 싸요. 할머니가 하신 말씀은 여기서 더 곤두박질 치진 않을 것 같다 그러시거든요, 할머니가.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삼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저쪽에, 할머니가 이런 거에 자세한 것까지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삼성의 레미안, 이런 것들은 조금 보면은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들은, 괜찮다 그래요. 사도 할머니가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들로 사지, 이렇게 조금 보면은, 제가 이렇게 콕 집어서 뭐 말을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뭐가 됐든지, 이렇게, 좀 군이 떨어지는 아파트 브랜드들 있잖아요. 생소한 브랜드들, 듣보잡 브랜드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브랜드 있는 것들이 가격 방어도 잘 되고, 그거 하니까 지금 만약에 집값이 지금 조금 하락해 있을 때, 조금 브랜드 있는 걸로 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할머니가. 그리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밑에 지방보다는 윗지방이 아파트나 이렇게 부동산, 이런 쪽으로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밑에 지방보다는. 자, 이렇게 밑에 지방으로 전라도, 뭐 경상도권, 이런 데보다는 강원도라든지, 인천, 경기, 서울, 이쪽이 조금 가격적인 면에서 많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경상도나 전라도 쪽은 아무래도 조금은 부진을 면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나와요, 지금. 선생님,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던 거는 아무래도 부동산의 방어 오르는 거를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일반 사람들은 이 오르고 뭐 집값이 방어되고 이런 거보다는 자기 집을 사는 게더 꿈이란 말이에요. 집값 안정은 어려울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이 제일 쌀 때예요.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금이 제일 쌀 때예요. 싸니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그냥, 내가, 어떻게든 집한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땡피치를 내서라도 사세요. 지금 사셔야 돼요. 못 잡아요, 대한민국 집값은. 대신 그 지역은 서울같이 위쪽 지방에 가난한 말씀인 위쪽 거죠. 지방으로, 경기권, 이렇게 조금, 경기권에는 아직까지도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브랜드가 너무 처지지 않는 것들로 사놓으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완전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 뭐, 아파트 군들, 뭐, 그런 아파트들은, 손 대시면 안 되겠죠.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손 대시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들어봤을 법한, 그런 브랜드들로 조금 구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짧게 2022년 대한민국의 부동산 전망을 여쭤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듣고 싶었던 이야기하고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쵸. 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고 안타까워 할 텐데, 끝으로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집값이, 집이 없는 분들은
개탄스럽겠죠. 계속 나는 돈 버는 건 한정돼 있는데 집값은 계속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지금 근데 뭔가 조금 잡히는 듯하고 내려가는 듯하고 집값이 이거는 한 지금 좀 약간의 지금 한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떨어지고 약간 뭔가 미분양이 생기고 이럴 때 빨리 구매를 하셔야만 오히려 할머니는 지금이 기회다 그러시거든요. 또 어느 순간이 도달하면 또 올라가요. 지금 어느 순간이 되면 또 도달을 하면 또 올라가게 되니까 집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빨리 지금 하루속히 빨리 구매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